와서 막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. 이게 그냥 그 모습 그냥 보여드릴게요. 여기 오픈이 몇 시예요? 아, 오픈은 10시인데요. 저희가 이제 이 작업 준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게는 7시에서 7시 반 사이 그 정도에 도착을 해요. 신선하겠네요. 그날 만들어진 걸로만 해서. 네네. 그래서 후기들도 그런 얘기 좀 들었을 때 좀 기분 좋죠. 재료가 신선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럴 때 기분 좋죠. 아, 알아주시는구나. 이건 저희 장모님 표예요. 여기가 이제 양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맛이 다져서 넣으면 쌈 안에 넣으면 또 이물감도 있고 이물감은 없고 맛은 내고 싶고 이제 했는데 어머님이 이거를 딱 해서 주시더라고 가루. 그래가지고 어 이거다 해가지고. 얘가 제일 시행착오, 얘가 제일 심했어요. 근데도 이 메뉴를 넣으신 이유가 있어요? 나 이런 정성으로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. 사실은 드시는 분들 정확하게는 모르겠죠. 이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는. 저희가 그 만들어 준비하는 거는 15개에서 20개 정도 준비해놔요. 오전에 손님이 많으면은 한두 시 정도 되면 솔드아웃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서 오셨다가 그냥 헛걸음하고 가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예약제를 시작을 했거든요. 6개월 전? 네. 벌써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다 수작업입니다. 다. 이거는 일단 술입니다, 술. 이거 술은 왜 넣으신 거예요? 약간 요리용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술이에요, 술 자체가. 술에 알코올이 빠지면 이제 알코올이 빠진 나머지의 그 액체 상태 그게 조미료, 천연 조미료가 됩니다. 왜 후토마키 도시락을 선택하셨어요?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원래 좀 후토마키도 또 워낙 좋아하고 해서 이쪽으로 좀 틀었습니다. 일단 이렇게 보시면 밥에 이제 빈 공간이 없게 밥알들을 다 채워 넣어야 돼요. 그래서 이 밥 펼치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. 그리고 계란구이 이렇게 해도 찢어지지 않아요. 아직 다 들어간 게 아니구나. 이제 이따 싹 올린 거 보면 이걸 만다고? 어떻게 싹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후토마키를 잘 쌀 수 있고 잘 못 싸고 이렇게 돼요.
아, 예,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담다. 예, 해서 진정제주. 예. 약간 그렇게 하고 싶어서, 예,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해서, 예, 한번 지어봤습니다.